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그리고 선교 일본 선교사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본 선교의 발걸음들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봉산교회 왔을 때 가장 감동되었던 것은 식당에 붙어있는 이 저희들의 기도 편지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의 일본 선교 기간 동안 분명히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온 선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길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네, PPT 준비한 거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장면, 일본을 소개합니다. 네, 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와는 거리상으로 너무도 가까운 나라이지만 마음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는 너무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 태풍, 폭우의 피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일본도 폭염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논에서는 이 농약을 뿌리지 않고 가재를 풀어놓고 이 밭을 논을 관리하는 유기농 농법을 쓰고 있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진 나머지 그 가재가 빨갛게 익어서 그것이 한국 뉴스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자연재해를 경험하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잦은 자연재해는 일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항상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오래된 건축물을 즐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년 된 건축물, 200년 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오래된 가게에서 만든 손거울, 부채, 찬빛과 같은 것들을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지는 벚꽃 밑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친한 친구가 태풍이나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각으로도 이어집니다. 잦은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천국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잦은 자연재해 때문에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섬나라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비행기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던 과거에는 서로가 규칙을 만들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지만 그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매너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본은 다양한 신들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입니다. 야오로요즈라고 해서요. 800만 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곳곳에 신사와 절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며 우리나라에 복음이 뿌리내린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일본은 곳곳에 신사와 절이 있고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복음화율은 현재 1.3%입니다만 그 1.3%는 카톨릭을 합친 숫자입니다. 기독교만 따로 떼어놓고 계산을 했을 때에는 너무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카톨릭과 합쳐서 1.3%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릴게요. 800만 신이라는 다양한 신이 있다 보니 일본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00만이라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 어떤 신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고 어떤 신은 그 이름조차 모르고 묻혀버리는 신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사람들은 각각의 신들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보라색 포렴이 걸려있는 신사는 젊은 여인들이 미래의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신사입니다. 저 신사에 가서 소원을 빌면 미래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붉은 이 절이 있는 이런 저 신사는요. 붉은 신사가 있는 저 신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신사입니다. 저곳에 가서 참배를 하면 본인의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연애, 결혼, 사업, 건강, 출산, 학업,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전문 분야 신사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신에게 역할을 부여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신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고는 합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본은 태어날 때에는 신사, 결혼은 교회, 죽을 때에는 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신사에 가서 아기의 인생에 축복을 빌어주고 결혼은 교회에서 기독교 목사의 주례 속에 서양식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의 절들은 그 절 경례 안에 묘지를 두고 묘지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죽을 때에는 절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인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양한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종교 다원주의에서 온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편협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 중에 만난 일본 사람들은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모두가 화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관계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일본의 노숙자들 가운데에는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싫어서 노숙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노숙자는 방송국 인터뷰에서 공원에 찬 이슬이 저를 바라보는 가족의 눈빛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식사를 하면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식사 시간에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가 도시락을 들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곳이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자기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조차 밥을 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화장실 밥이라는 의미의 토일의 메시라는 말이 일본어 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살 때
저희 동네에서 이 순서를 돌아가면서 반장을 맡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네에 반장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집 차례니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1년간 동네의 반장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상의 비를 걷기 위해서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이웃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저런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창문을 다 막고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막고 인간관계 맺는 것을 싫어해서 반상의 비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우편함에 넣어놓을 테니 가지고 가십시오라는 메모를 저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관계 맺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일본은 고령화, 극심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전년도 대비 64만 명의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64만 명은 마카오의 인구와 같다고 합니다. 한 도시, 한 작은 나라의 인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화의 문제는 일본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 없습니다. 저희 민하가 한국에 와서 지난번 봉산성경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인생 최초의 여름성경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학교의 신학생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동경성서학원에서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동경성서학원은 현재 일본에서 제법 큰 신학교로 속해 있는데요. 그 전교생이 2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교단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만들 수 없는 교단에서 위탁교육을 한 학생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또 한 신학교는 전교생이 단 두 명입니다.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르고 심지어 부부도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해서 사감 목사님이 따로 있고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도 따로 있어서 학생 수보다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신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목회자 부족 사태로 이어져서 일본 교회는 한 명의 목회자가 두세 개 교회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일본에 목회자가 없어서 어쩌면 폐쇄할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를 복음화하고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장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준비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초반의 인연은 이 보시는 동경성서학원에서 지냈습니다. 동경성서학원 가족 기숙사에서 일본 신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일본의 신학교에서 일본어 그리고 일본 문화, 일본 교회, 일본인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목사 안수와 선교사 안수를 받았지만 일본 선교를 시작하는 마음에 신학생들과 함께 다시 공부하고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준비기간 4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실질적인 일본 교회에서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에는 의료팀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구제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구제사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강좌, 체육대회, 취미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 등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는 전도를 합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에는 이 전도지를 제작해서 교회 주변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편함에 이 전도지를 넣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역 앞에 초등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일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데 그 전단지를 받아간 초등학생이 집으로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되돌아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이날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추운 겨울 역 앞에서 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며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단지를 받아간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00장의 전도지를 들고 갔는데 99장의 전도지는 그냥 들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본이 전도가 어려운 나라인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마스크가 흘러내려서. 저희는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일본 선교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요청으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입니다. 저희는 일본 홀리네스 교단, 일본 선교교단의 요청으로 일본 효고현 카코가와 시라는 곳에 위치한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자동차로 2시간, 고베에서 자동차로 1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카코가와는 우리나라의 포항과도 같은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제철소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미나 또래의 아이들도 제법 있는 도시입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는 1981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본 가정집을 개조해서 1층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원래 목사관이었지만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서 가족 목회자는 살 수가 없고 이 싱글 독신 목회자들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 주변 아파트를 얻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는 고베 교회 목사님이 겸목을 하시던 교회입니다. 고베 목사님은 부부가 목사님이셨는데 한 주는 남자 목사님이 고베, 여자 목사님이 카코가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게 되면서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카코가와에 처음 도착한 날이 2020년 4월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때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정부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해 저희가 도착한 그 다음 주일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그것을 일일이 성도들에게 우편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설교문을 받은 성도들은 집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설교문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선교사와 기도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주일날 와서 저와 함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에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봉산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처럼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부터 유튜브로 영상을 촬영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녹화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속해서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더니 성도들은 지금도 저에게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원고를 미리 받으면 예습이 되고 설교 때에는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표시해서 강조할 수가 있고 그 예배가 끝난 뒤에는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원고 계속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도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카코가와 성도들에게 예배를 녹화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더라도 저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일본인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온라인으로, 한 달에 2주는 일본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머지 2주는 제가 설교를 녹화해서
카코가와 메구미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시간이 되면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틀어서 그 영상을 들으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은 오전과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 기도회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주일에 비해서 이 수요 예배는 긴급선언 때문에 중단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로 안식년 되기 직전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끝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이 전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교회 주변의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는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에 이 종이를 들고 있는 저희 성도는 그림책을 만드는 게 특기입니다. 만화책과 같은 이 작은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 특기이신 분인데 이분은 평소에도 주일마다 이 정도 분량의 그림책을 만들어 오셔서 혹시 주변에 전도하실 분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많은 양의 그림책을 만들어 오시고 또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행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말씀 족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자를 그대로 이제 저희 카쿠가와 메구미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냐면 우리나라의 태권도처럼 단이 있습니다. 서예 몇 단이라는 단이 있는데 이 정도로 서예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 한국의 한자와 일본의 한자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보내주신 서예 족자 전시회를 보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잊지 못할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한 여인이 사랑 애자가 쓰여진 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사랑이라는 글자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따뜻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보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해 아파하는 그 일본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히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카코가와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서 제가 없지만 올해 11월에 한 번 더 자신들끼리 말씀족자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되어도 성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고 그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에게 몇몇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 도시락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받은 도시락과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카카오톡 이 단톡방에다가 우리 집은 이렇게 파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파티하고 있습니다. 라는 각각의 파티 사진을 올렸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파티를 드렸지만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안정되고 성도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좀 전에 일본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재밌는 것은 저희가 카코가와에 가서 야외 예배를 4번 드리게 됐는데 항상 저 자리에서 사진 찍고요. 항상 저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항상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재밌는 것은 저 공원이 제법 사람이 많은 공원인데 평일에 가면 저 자리는 앉을 공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이면 저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게도 비어 있어서 항상 같은 곳에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선교 사역 가운데 저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가장 은혜로웠던 것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쉬움을 발판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인도에서 두 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004년 푸네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고 2014년 5개월간 솔라포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네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충분히 영어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푸네는 인도의 교육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네 있을 때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사용하는 마라띠어라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지만 그 마라띠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그 기간 하나님께서는 푸네에 있는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도 저는 푸네에 있는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인도에 갔을 때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라포에 계신 인도 목사님 두 분을 제외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활이야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를 해서 물건을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일본, 인도에서 선교할 때에 마라띠어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던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푸네에 있을 때의 친구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반면에 솔라포의 사람들은 제가 마라띠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못해서 지금 솔라포에 있는 그 누구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가서 마음과 마음을 잇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가게 된다면 그곳 언어를 가장 먼저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3개월 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는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일본에 와서 4년도 안 된 이 기간 안에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언어의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언어의 재능이 있었다면 인도 있을 때 분명히 마라띠어도 할 줄 알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띠어를 지금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제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덥지 않나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라는 연락들이 자주 옵니다. 제가 카코가와에 가서 대구 소개할 때 한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코가와 성도들은 대구가 엄청 더워서 힘든 도시인 줄 알고 괜찮으세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도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임 부부였습니다. 결혼 이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자녀를 기다리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 가정 이외에
저희 가정과 합쳐서 10가정이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집 이외에는 다 자녀가 셋, 넷씩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의 시간이 저희 부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희 집만 그 소리가 없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만 아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일본 땅에 나를 믿는 나의 자녀는 없다. 자녀가 없어서 아파하는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본 선교사가 될 것을 그때 결심을 하고 이제 선교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선교사 안수식에서 황명아 선교사가 대표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 자녀가 없어도 좋습니다. 일본에서 영적인 자녀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선교사로 출발하는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미나를 보내주셨고 지금 현재 미나와 함께 즐겁게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일본에 가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성도들이 저희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뭔가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민하라는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는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는군요라고 하면서 민하를 보시고는 많이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코가와에 가니까 저희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 역시 오랜 기간 자녀를 원했지만 반복되는 유산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어서 아파하던 자매였습니다. 특히 그 자매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린이들을 만나는데 자신의 아이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에 저희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었을 때에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이 저희와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의 유산이 있었지만 지난 4월 19일 사진에 보시는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저 아이의 이름은 하루토라는 아이입니다. 하루토라는 이름의 아이인데 하루토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아픔을 통해서 카코가와 성도들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일본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본 성도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복음을 전하기 너무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닫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가 항상 고민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선교 사역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왔던 선교의 길은 저희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이끄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언어의 아쉬움, 마라띠어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극복해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저희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성도들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온 그 길은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봉산교회 100주년 관련해서 손장로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또 드리실 텐데, 저는 우리 봉산교회의 발걸음 역시 그러한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0주년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봉산교회를 100주년, 100년 가까이 시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일본 선교의 길도 저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산교회의 100년도 사람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봉산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봉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